네,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오늘은 통합 라운드로 펼쳐졌습니다. 8개의 팀이 동시에 12판을 치르게 되는데요. 여수 거북선의 백지희 감독은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죠. 네, 팀의 성적이 굉장히 좋죠. 네. 네, 확실히 좋은 팀의 감독인 것이 느껴집니다. 조성아 선수와 김은선 선수의 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조성아 선수가 올해 데뷔인데요. 이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서 7승 4패로 서귀포 70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정아 선수와 더불어서 네. 네, 뭐 팀의 거의 뭐 주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2라운드. 이 두 팀은 5라운드에서 만났었죠. 오도가 서귀포 70리와 부안 곰소소금은 그때 만났었는데 이때도 이 두 선수가 한번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조승아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네, 그때 대국에서는 조승아 선수가 네, 흑번이었는데요. 네. 네, 어느 정도 바둑의 윤곽이 잡히자 좀 안정적으로 바둑을 마무리를 했어요. 네, 오늘 대국과는 정반대의 느낌이었습니다. 네. 김은선 선수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여자 바둑 리그에서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김은선 선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잘 두는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여자 바둑 리그에서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전에는 포항 포스코 캠텍 팀에서 뛰었습니다. 올해는 부안 곰소소금 팀에서 대결을 해주고 있고요. 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좌상기 쪽의 흙이 지나가는 선수처럼 젖혔었는데 이 조승아 선수가 이 접전을 할 수 있는 곳을 우변으로 돌렸거든요. 네, 흙이 먼저 이곳을 두었더라면. 네.